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모두 추천입니다. 제가 8월쯤에 소개해드린 퍼즐일러 모드입니다. 이 모드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앞서 업로드한 퍼즐일러 모드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먼저 1.3.0 패치 호환이 완료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황건적과 파랑에 난 DLC가 없어도 구독하시면 적용이 완료됩니다.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릴 때는 파랑에 난 DLC가 있어야지 가능했었죠. 세 번째로는 87명이던 장수에서 1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. 이제 그럼 기존 87명의 장수들과 추가된 83명의 장수들을 보시겠습니다. 추가된 장수들이 많아서 보시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셨죠? 자, 이번에는 이렇게 추가 예정 장수들입니다. 자, 한번 멈추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선봉장, 감시자, 용장, 책사, 지휘관 이렇게 많은 장수들이 또 추가 예정입니다. 추가할 장수들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장수들 중에 이렇게 6명이 먼저 패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기존 장수들의 몇몇 장수들의 일러가 변경될 예정입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클론 장수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퍼즐 일러 모드를 구독하셔서 토탈 호상국을 좀 더 재밌게 플레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